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10묘일에 대한 운세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오늘 또 주역점을 뽑아 봤는데, 오늘은,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화를 뜻하고, 얘가 술을 뜻하는데, 화수미제라고 하는 음, 괴가 나왔고요 예, 가장 위에 있는 효가 나왔어요 예, 화수미제는 이제 곧 목표를 이룰 것인데 거의 다 왔다 근데 아직 이제 목표를 이루기 직전이다라는 뜻의 괴고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상고요는 굉장히 뜻이 좋아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직전이므로 푹 즐기셔도 되고 예, 어디 놀러 가셔도 되고요 여가생활을 즐겨도 되는 그런 날로 예,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은 기해년의 경호월의 신묘일이라고 했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자면 내 주변인에 대한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어떤 계약이나 오늘 내가 살펴봐야 되는 어떤 학업이라든가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편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음, 이게 매매나 계약 권도 되겠지만 어, 어떤 학업권도 돼요. 이게 성사되지는 좀 힘들고 어, 배우고 익혀야 되는 어떤 일어서야 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스쳐 지나가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집 보러 다니신다거나 어,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또 매매권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 계약권 자체가 성사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뭔가 애를 써도 좋은 말을 듣기가 좀 힘들고요. 남자분들은 이성분들과 이별운이 좀 있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셨을 텐데, 이제 일간으로 제가 시작을 할게요. 간목과 을목입니다. 간목분들, 간목일간분들은 여자분들은 남편과 그리고 남자분들은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자식들의 주장이 커서, 어, 잘못하면 이제 좀,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을목분들은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자분들은 자식이 어, 좀 든든한 날이에요. 예, 싱글분들은 그럼 어떠냐? 싱글분들은 그냥 무난합니다, 오늘. 이제 화의 일관들 볼까요? 네, 감목 정. 이제 끝났고, 병화와 예, 정화가 되겠습니다. 병화분들입니다. 병화분들은 남자분들은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숨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부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다 그렇다면 음, 금전이 조금 흩어질 수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 지출이나 지각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아버지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나 부인의 건강을 살펴봐 주시고요. 건강이 좀안 좋을 수가 있대요. 두통이 있다거나 감기가 있다거나 가벼운 것부터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토일간입니다. 모토와 기토가 있겠죠. 모토분들입니다. 모토분들은 남자분들은 사람들한테 뭔가 좀 과한 액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식이 뭔가 새로운 학원이나 어떤 배움을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분들은요 오늘 일적으로 좀 많이 다운돼요 지치는 날이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일적으로 좀 힘든 날입니다 그리고 네, 경금과 신금분들 하겠습니다 먼저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진을 좀 뺍니다 애 먹이는 날입니다 남자친구나 식구들, 가족들 멀리 있는 하소연하는 가족들의 전화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이 나를 좀 힘들게 해요 어린애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심금입니다 심금분들은 가족, 친구들과 이별혼이 강합니다 뭔가 좀 말다툼을 하고 인연을 끊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간입니다.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임수부터 할게요. 임수분들은 일이나 학업이 멈추고 다운되고 혹은 보류가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칠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지금 하는 학업이나 일이 아닌 또 다른 분야의 일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 자꾸 일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일을 찾으려고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 일간을 다 했고요. 예, 유튜브 보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TV 채널도 개설을 했습니다. 네이버 채널 쪽으로 구독하셔서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오늘도 하루의 일진을 끝냈습니다. 네, 일요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또 월요일 일진 영상을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참 마지막 마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6월 30일 일요일, 서울 쪽으로 제가 잠깐 일정 있어서 나가요. 그래서 서울 나가는 김에 제 아래쪽 링크 보시면 계좌번호하고 서비스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궁합 상담 보실 분들, 기본 2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궁합 상담 보시거나 본인의 어떤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예약은 좀 어렵습니다. 예, 일정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